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미리 또 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이제 미리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주셨던 김윤서님, 토순이님, 미추홀컬처님, 그리고 그림조아님, 예, 작카님, 장용성님, 여름비님, 다크프리즈님,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별일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어려운 걸 쉽게 그려보는 게또 관건이겠죠. 어떻게 또 쉽게 그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설정을 720p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왼쪽에 예, 사진이 보여요. 이게 이제 미리 올려놨었죠. 네. 충주에 있는 수주팔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위산 그리기라고 적어놨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나? 예.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오늘은 저기 보이는 거를 갤럭시 탭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아즈나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네모부터 먼저 잡으셔야겠죠. 왼쪽 사각형, 사진으로 보이는 사각형 비율과 비슷한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 비율 잡는 게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어야지만, 이걸 먼저,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그리기 전에 이 사각형 비율을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도 지금 보면은 사각형을 약간 위로 길게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세로가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각자, 예, 느낌에 맞게 확실히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배련님, 커피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면은 얘는 눈높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예,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꼭 눈높이를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대략적으로 눈높이를 확인하자면 이 물가 위에서 여의를 보고 사진을 찍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위에서 사람 크기 정도, 그러니까 한요 정도, 예, 요 정도가 눈높이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거보단 조금 아래거나 그럴 텐데, 요게 이제 눈높이요. 눈높이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 이 눈높이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흔들바위가 보이잖아요. 여기 흔들바위, 아, 흔들바위가 아니네. 흔들다리라 그래야 되나요? 예. 출렁다리. 예, 요런 것들이 밑바닥에 보이고, 여기 정자가 보이잖아요? 요 정자도, 예, 밑에, 예, 처마 밑이 까맣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만 잡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주실 게 어떤 거냐면, 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을 크게 큰돌 하나로 좀 봐보면서 그릴 겁니다. 바라보면서.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커다란 요 산이 보이죠. 요 바위산이 큰 한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낀 바위산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금 더큰 바위가 하나가 있고, 그 앞에 바위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바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 4번 옆에 옆으로 된 좀 바위 하나가 더 있고 5번 눈높이에 찍어줬어. 그리고 여기 앞에 저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바위가 총 6개로 나뉘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아니죠. 요건 이제 지우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눈높이는 여기쯤일 테고 눈높이보다 아래에 저쪽 육지가 보이고 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듯이 오른쪽에서 조금 치우치게 해서 바위를 네 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이렇게 잡으면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 보조선이 없을 때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형태로 나눠보면 이렇게는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그런 화면은 못 그려도 이거 보고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고 그 뒤에 6번의 바위가 이렇게 보이고 5번의 바위가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요거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본 틀을 그릴 수 있고요. 이 4번과 6번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6번 바위 위에 정자가 이렇게 마름모를 그려주시고 그 양쪽으로 다리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붕을 그려주시면 정자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정자가 좀 크게 그렸네요. 다시 지우면 되죠. 정자를 좀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예. 정자를 너무 크게 그리면은 이 바위산이 너무 조그매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자를 작게 해서 아 이게 굉장히 큰 바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 정자 옆으로 나무들이 하나 둘 세 개 좀 앞으로 있고 정자 뒤로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쵸? 정자는 다른 색깔로 한다 보면 여기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그리고 여기에 나무.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리면 요거는 이제 우리 토스님도 와 있지만 예,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거까지 땅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땅 여기 강. 예.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쉽게는 따라 그릴 수 있겠죠. 좀 쉽죠. 요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림자예요. 예, 하나하나 당의 그림자를 그림자는 좀 딴 거로 해볼까요? 예, 파란색으로 해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돼 있는 이 바위를 반씩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이라기 그러다는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있죠. 거기를 확실히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어둡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사진을 빼보면 뭐 이렇게 요 정도의 바위를 명암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부학이라기보다는 예, 좀 간단하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예, 뭐 우리 초보님들도 계실 테고 예, 저희랑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다시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제가 지금 요 그렸던 요게 마음속으로 보이셔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뒤로 산을 원경의 산을 그려주시면
스케치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틀 잡을 시간 드리면서 출석도 2부 출석을 불러드릴게요. 배련님, 커피나무님, 넓고 약개님, 세공쟁이님, 홍영태님, 장재환님, 제니리님, 김신우님, 지동선님, 금영숙님, 솔솔비 정님, 예,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지금 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부를 해서 진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크게 나뉜 이렇게 크게 나뉜 거를 세부적으로 옮겨가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모양 같은 거 있죠? 모양 같은 거를 조금씩 그려주시는 거죠. 뭐 이런 건 이제 쉽겠죠. 꼭 뭐 이렇게 모양이 똑같진 않아도 되니까 모양을 비슷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의 이 저기 뭐야 한 패거리와 저쪽 6번 얘는 조금 달라요. 여기 이 출렁다리 사이로 공간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얘네들은 좀 달라질 거고 지금 여기서는 색깔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네. 이쪽이 확실히 어둡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둡게 얘를 어둡게 해 줌으로써 이 앞에 예. 1 2 3 4 5번까지의 예, 바위들이 좀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네,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그 매트릭스의 숫자 내려가면 다 보이듯이 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 땅, 강 이런 것들이 다 예, 마음속으로 보이시고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위에다가 나무를 그리면 되거든요. 여기도 요만하게 있을 테고 여기도 좀 있을 테고 여기도 나무 있을 테고 근데 이 나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큰 바위 그리겠으니까 바위부터 그려줄 거고 자 이제 색칠에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구름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패드를 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영상을 이제 두세 개 올렸는데 그 두세 개 올릴 동안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아이패드는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밝게 나올 거예요. 제가 밝기를 제 최하로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보면 컴맹이라는. 예.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늘을 넣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위죠. 하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거의 옆으로 눕다시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위로만 살짝 진하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부위는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휴지로 문질러 주겠습니다. 토순이님은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글을 안다는 거 보니까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하늘을 그릴 때 너무 구름 안에까지 문지르지 마세요. 그럼 지우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있는 부분 확실히 이렇게 남겨주시고 구름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하고 위에 부분만 문질러주면 된다 그랬죠. 위에 부분만 지워주면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하늘은 참 요 제가 이 실시간을 하면서 진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충만 그려도 제법 하늘같이 나옵니다. 저도 우리 따라 그리시는 분들도 하늘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구름 예, 표현 이런 거 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센터에서 배우신 회원님들도 하늘은 좀 잘 그리시더라고요. 구름 같은 거 재밌어 하시고 예, 자 이렇게만 해줘서 하늘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오빠도 같이 보고는 있어요, 도순이님. 민초 마카롱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부터 해 나갈 건데 일단 원경부터 하고 나가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앞에보다 뒤에가 확실히 밝아요. 밝으니까 얘를 뭐 이렇게 막 여기 막 어둡고 밝고 이런 거를 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원경 거는 지난번에 도봉산 그릴 때처럼 떡썰기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썰어서 요 짧은 거 있죠. 요걸로다가 문질러서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요번에는 그냥 세로선으로 저 뒤에 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문지르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느낌이. 예. 이렇게 하나하나 세로선을 그려서 밑으로 가면서 점점 약해지게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뒤에 원경에 그냥 형태만 나타낼 때는 선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좀 짧게 해서 좀 힘을 빼서 선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김경환님, 예, 오랜만에 보신다고요? 예. 그동안 어디 가셨었나요? 잊지 말고 오늘처럼 와주세요. 게임하고 있어요, 오빠는? 자, 앞에 거 소나무나 나무들이 더 진하니까 뒤에 거는 그냥 소나무 스케치 무시하고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원경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굳이 저런 얼룩덜룩한 걸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이 선을 그릴 때 밑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시면 그나마 그 산에서도 강약이 살아서 뭔가 능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1번 바위를 그리는데 이 여기서 왼쪽 이 미리 우리가 명암 들어갈 것을 칠해놨잖아요. 그 칠한 곳을 칠을 해줍니다. 선을 나누는 곳을. 요것은 대각선으로 해도 되고요. 세로로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막 그렇게 가면 좋은데요. 네. 그냥 한쪽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거라면 설명이 조금 더 쉽고 이해도 쉬울 것 같아서 하나 요 바위산 요 왼쪽 거 1번 바위 하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 3, 4번 바위가 좀 쉬우실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이병준님 늦으셨어요. 예, 부엘로님 빠른 거는 뭐 많이 그려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1번 바위산에서 밝은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 칠했죠. 칠하지 마시고 여기 뭐 막 있다고 막 처음부터 막 그 모양대로 막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오늘 내로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어두운 색깔을 칠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쓱 갈라지는 요런 갈라지는 느낌의 선들을 그냥 시크하게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을 좀 진하면 세로선도 좀 진하게 하면 되고 여긴 왜 남기냐면 이 나무가 들어갈 곳이에요. 이 나무가 들어갈 곳을 남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렸던 예, 아 윤공자님 모르고 계셨어요? 계속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그 알림 설정을 항상으로 해놓으세요. 모두 다인가? 전체인가? 하여튼 그 일부 말고 그 전체 설정을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막 갑자기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그럴 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나무는 좀 짧게 해서 뭔가 얼룩덜룩한 느낌을 좀 줘볼게요.
요거는 언덕에 집 그리기였나 나무 그리기였나 그거 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쵸? 네. 아, 지금 딱조아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 나무에서도 이 나무에서도 한 단계 두 단계가 갈라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갈라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명암이 가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도 입체감이 또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도 막 또 여러 가지 앞에 나무에서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아니면 세 개면 세 개 정도 단계로 나눠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바위 앞에 있는 나무를 다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바위를 그릴 건데 색깔이 있죠? 색깔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밝게 가는 겁니다. 밝게 가고 이런 갈라지는 부분들만 조금 강조를 선을 강약을 주면서 내려긋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벌써 바위가 꽤 그럴싸하게 그려집니다. 명암을 넣을 때 확실하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더 바위 같은 느낌이 날 거고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거 있을 때 전체 색을 다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곳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예, 더 입체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도 중간중간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축소해서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서도 이제 갈라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되시지 처음 스케치부터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스케치 해놓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은 못한다 그랬죠. 예, 저 그러고 있으면은 만약에 제 수업 우리 드로잉 수업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얼른 잔소리를 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 선 미리 선 그려놓은 거 사이사이에 무슨 이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끼인지 이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꺼먼 거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예, 금방 이렇게 앞에 부분 밝은 부분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시는 분들 선 방향은 그냥 세로로 하시면 됩니다. 아, 사월당님 여기도 비 많이 와요. 의정부도 제가 워낙 비 오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차를 깨끗하게 닦아놨을 때 비가 오면은 싫어하지만 예, 일단 며칠 전부터 비를 맞기 시작했잖아요. 비 맞고 차가 좀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예,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저는. 아, 지금 제주도세요, 윤공자님? 여기도 소강 상태였다가 비가 또 계속 또 옵니다. 지금 막 엄청 오고 있어요.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수업 끝나고 청소를 하고 있나 봐요. 청소를 하면서 직원들이 그 무슨 뭐가 불만이 있는지 계속 불만 자기들끼리 불만을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작업실에서 밥 얻어 먹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시간도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부분에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1번 부분에 바위가 끝났고요. 요 1번과 3번 사이에 낀 예, 중간 바위를 또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번 바위는 3번에서 약간 그림자가 진격이라서 조금 어두워요. 더. 그러니까 다 틀려고 그러지 말고 아 나는 조금 빠져줄 테니까 1번, 3번 네가 좀 앞에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줘서
3번의 명암도 또 넣어줄게요. 3번의 명암을 넣을 때 그냥 강하게 넣어주세요. 괜찮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힘이 있다면 약 4번 정도의 힘, 그러니까 반보다는 조금 힘을 뺀, 그렇지만 너무 약하지 않은 힘으로 이렇게 명암을 먼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3번 부분의 명암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아, 성산포요. 그럼 저, 제주도는 워낙 비, 아니, 바람 많이 불잖아요. 여름이 비 오는 날 자동세차가 아니라 또 마르고 나면 또 지저분하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세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2번에 예, 바위는 밝은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그나마 밝은 부분 보일 때를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무의 부분을 이 2번 바위의 어두운 부분을 칠하면서 그 나무를 그리지 않아도 나무의 형태가 보이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김경환님, 선생님 지난번 손 그리기 소묘 수행평가 잘 맞춰서 인사드리려고 오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가끔 그렇게 뭐 이렇게 수행평가나 뭐 이렇게 잘 맞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정말 요거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마워요. 얘기해 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 1번과 3번 사이에 낀 2번의 어두운 부분을 칠하면서 그 이 나무의 외곽 부분이 저절로 남도록 이렇게 명암을 칠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명암을 칠하면서 이 나무에서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을 그렸고, 이제 중간 부분은 대충 짧은 선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 대신 이 어두운 데로 갈수록 점점 진하게,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중간 나무도 보일 거예요. 그쵸? 예. 그쵸? 예, 사월당님 맞습니다. 예. 힘이 납니다. 예. 가끔 요즘 또 뭐 생각보다 뭐 조회수가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 되게 자주 보게 돼요. 그 핸드폰 어플로 이 그 유튜브 그런 뭐 분석 보는 거 그런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시로 보게 되는데 뭐 이제 지난 거 찍어 놓은 건 어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즘 가끔 이렇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 때가 있어 가지고 아, 잘못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역시 그냥 내 식대로 그냥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실시간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받고 저도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나뭇가지 그렸고 이제 여기 또 뭐 나무에 여기 막 복잡하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복잡합니다. 확대해도. 예. 그럴 때는 진짜 축소를 해요. 축소를 해서 그냥 여기 보이는 나무 몇 번 그려. 이제 중요한 건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냥 세로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세로로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기 뭐 어두운 거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둡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거만 있게만 해주세요. 그냥 그리시는 분 마음대로. 예. 또 여기 어두운 게 있으니까 여기 밝은 게 있을 테고, 밝은 거 뒤에 어두운 거 있을 테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예, 요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아, 물이요? 물은 뭐? 물은 살짝 비치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거 말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바위까지 끝났어요. 이제 3번 바위 남았습니다. 3번 바위. 자, 무슨 소리인지 지금 오신 분들. 자, 이렇게 바위를 배경을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그래서 지금 1번, 2번 바위를 끝냈고 이제 3번 바위째 가고 있습니다. 여기 3번 바위. 자, 그래서 어두운 데를 칠해놨고요. 또 어두운 데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있어요. 1번, 2번, 3번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밝은 단계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번째. 네. 그래서 지금 1번에서 2번 단계를 조금 더 폭넓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하시면 자, 얘 3번 바위 나름대로의 입체감이 생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진하게 해주시면서 바위의 형태를 그려주시면서 여기서 쭉쭉쭉쭉 나가서 나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바위 선하고 이 나무들의 선하고 조금씩 다르게 그려주세요. 그러시면은 나무는 예, 이렇게 얇은 선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도 가지를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파리를 올려주시면 약간 소나무 같은 느낌이 확실히 살 수가 있겠죠. 커피나무님 3단 콤보 또 제가 뭐 놓쳤나요? 어떤 3단 콤보일까요? 아, 부엘로님 화요일이 금요일보다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얘는 지금 좀 어렵게는 하고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예. 보시다시피 요거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뭐야. 자꾸. 요거 알려드리려고. 요거를 분해해서 그러니까 부엘로님도 지금 처음 배우고 계신데 이렇게 이 어려운 배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명암 칠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잡아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이 3번 바위를 완성을 해볼게요. 오늘은 뭐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도 되게 복잡할 것 같은 배경을 금방 그리고 있죠.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거는 확실히 더 어둡게, 어두운 데서 어둡게 칠을 하시면 더 강약이 살아서 멋지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에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뭐 색칠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우면 되죠. 지우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운 다음에 다시 거기를 나무를 조정을 해 가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예, 나무가 저기 이제 뭐 겨울에는 없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일단 나무한테서도 이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 밝은 면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예, 나무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밝은 면 살려는 줄게 라고 하시면 되겠죠. 밝은 면은 살려는 드릴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바위와 3번 바위에 여기 갈라지는 부분 확실히 표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또 한번 진하게 한번 해주면 예, 엣지가 살겠죠. 자, 그리고 빛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의 경계선 부분을 조금 더 일부러라도 진하게 그려주면
입자감이 조금 더 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밝은 면에서는 색칠하지 마시고 위아래로 선을 그때 뭔가 강약이 있게 이렇게 쑥쑥쑥 내려주면 된다 그랬죠. 아, 소피아 장님, 네. 오셨어요. 예, 사월당님, 예. 아, 바위 나무 물 이렇게 세 개. 아, 김 그려줄 거라고. 예, 김 장인이죠 또 커피나무님이. 아, 소피아 장님, 저 아이패드로 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포토샵이랑 페인터 사용해가지고 뭐 동화도 그리고 학습지 그림도 그리고 했었거든요. 그 느낌이 다시 사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요. 편합니다. 확실히 디지털이 지금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편해가지고 아, 탭에서는 그게 안 됐었어요. 이제 사진 이미지만 열어놓고 그냥 크기 확대 축소만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을 느끼게 하려면 바로 이렇게 하면 또 바람이 느껴지죠. 바람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불 바람 흙 다 나왔나요? 불이 없네. 여기다 불 지르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홍영태님, 엄청난 내공이라고 해주셨네요. 그쵸.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 실시간만 벌써 80몇 회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리면서 또 늘었어요. 늘고, 저는 또 뭐 그렇게 막 초고수는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저는 초고수도 아니고, 예, 이 유튜브 검색 몇 번만 해도 굉장한 고수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과 다른 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제 나름의 주장은 좀 쉽게 같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 목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그린 거를 자랑할 수 있게 네이버에 친절한 티노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렸던 거 자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는 그런 거를 원해요. 그래서 혹시 홍영태님도 그림을 그리시면 카페 가입하셔서 그리신 거 올려주시고 뭐 여행 갔을 때 좋은 사진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그려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커피나무님 김장인 김 자주 그리잖아요. 김 그리고 또 뭐였죠? 매생이? 예, 요런 거잘 그리십니다. 우리 커피나무님이 본인이 그러십니다. 예, 딴걸 그리면서 매생이 그렸다 그러고 김 그렸다 그러고. 아, 놀꼬야께님 원기소를 아세요? 예, 그러시겠죠 참. 원기소 우리 저기 뭐야 토순이님은 모를 거예요. 그죠? 네, 아준아님, 세 줄이라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쵸? 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같이 그릴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제 목표고, 그냥 보시던 분들도, 아, 난 스케치북하고 연필이 있는데, 한번 슬쩍 따라해볼까? 라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쓱싹쓱싹 한거아좀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가 한 거를 좀 남기고 싶어. 그럴 때 친절한 티너시 카페에 오셔서 남겨 놓으시면 또 다른 우리 식구들이 또 좋아요 또 눌러 주고 이렇게 같이 파이팅 하면서 재밌게 그림 그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문당님 오셨어요. 그렇죠. 널꼬야끼님 역시 해석이 좋으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으니까 불까지 다 있네요.
눈에 불 켜신 분들 많죠. 지금 이런 단층 같은 거 잘려 나간 것들은 밑에 그림자가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긋고 니은자를 그리듯이 니은자를 그리듯이 하면 이런 느낌의 바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해서 니은, 약하게 해서 니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잘라서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럼 색칠을 미리 해주세요. 어두운 데서 조금 더 밝고 어둡고를 막 해주시면 이 복잡해 보이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번 바위까지 어느새 와버렸네요. 4번 바위 옆에 조금 더 튀어나가고 그 튀어나간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통 나온 것처럼 팔에 알통 나온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은 하얗게 놔두고 어두운 데만 색칠을 해주시고요. 이 밝은 부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세게 약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 또 너무 막 일렬로 똑같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좀 변화 있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따로 색칠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그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을 색칠을 하시면 돼요. 1번 장재환님, 예, 오른쪽 명암은 일단 1번, 3번 바위에 오른쪽 명암 넣지 마세요. 넣지 말라 그랬죠. 이 명암을 넣으면서부터 이 바위들은 특징이 없어져요. 그게 욕심을 버리셔야 돼. 난 이걸 다 꾸며보겠어. 그래가지고 막 강량 여기는 한 2번, 3번, 1번의 색깔로 칠하고 막 그러면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다 해놨을 때, 아, 이게 뭐지? 이 열심히 그렸는데 이 힘 빠지는 이 느낌?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배신감 느끼고 막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왜 이런 느낌이 나지? 왜 나는 티노시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지?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예, 다 꾸미려고 하시면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 많이 들여서 정말 막 그 초상화 그릴 때, 인물화 그릴 때, 피부, 땅구멍까지 다 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리면 뭐, 기가 막히게 그리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정밀 묘사가 아니라 스케치잖아요. 이렇게 슥슥슥 하면서 그릴 수 있는, 예,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피나무님 눈에 불키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불을 켜시고, 제오 원소가 다 있습니다. 아, 제오 원소. 끝에 게 뭐였죠? 사랑이었나? 바위에 명암을 다 주려면 연필 비스듬히 지고 덧칠에 덧칠 12시간 그려야. 예, 그쵸. 맞아요. 우리 좀 편하게 그리자고요. 예,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4번 바위까지 뭐 은근히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서 왔어요. 왔고 요 5번에 뭐 보려고 5번에 해당되는 요 5번에 해당되는 거 지금 4번까지 왔고요. 이제 5번에 해당되는 거를 제일 밝아요. 5번에 해당되는 게. 예. 그리고 이 5번 자체 내에서도 조금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은 얘만큼 진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1, 2 정도의 힘에 해주시고 그 사이로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물이 쫄쫄. 이건 이제 그 위가스 폭파할 때 좀 했었죠. 그냥 남기면서 옆에 바위들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물줄기가 보이도록 하는 거 그거 했었죠. 따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밝은 부분에 했던 것처럼 내려긋기 방향은 살짝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나무님은 좀 급한 거, 뭐야, 바쁜 거 끝나셨나요? 자, 그냥 잘 모르겠으면 세로로 가다가 니은, 세로로 가다 니은, 밑에서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야, 여기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남겨줬으면은 그 옆으로 색칠을 하면서 그 물줄기가 살수 있도록 해줘서, 아, 또 여기에 이제 뭐죠, 저거? 풀이 또 있네요. 자, 이렇게 밝게 해서 5번 바위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6번 바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렁다리 있죠? 출렁다리는 그냥 옆으로 쓱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두꺼운 선이 있으면 어딘가에 얇은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얇은 선들을 위에 난간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 사람들이 한 3명 있어요. 3명. 하나, 둘, 가오나, 아유, 가오나. 그림자만 보이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 명이 있는 것 같죠? 좀 크게 그렸습니다. 욕심냈네. 예, 욕심내면 안 된다 그래놓고서 방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바위, 6번 바위 어두운 부분, 파란 부분 해서 색칠을 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어, 그 넓고 얇게님, 아, 김윤서님은 중간에 손 놓고 보고 계세요. 예. 이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중간중간 멈추기 해도 되겠죠. 멈추기 해놓고 보셔도 되겠고, 실시간 에이 이제 보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 남겨주시면서 참여의 의의를 두시고 예, 시작은 해놓으시라겠죠. 꼭. 시작을 해놓으면 다음에 잡기가 쉬워요. 수월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구경만 하다가, 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 부담감만 늘어요. 예. 제가 지금 외주를 잡아놨는데, 외주 일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 잡기가 너무, 스케치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케치 잡기까지가. 그랬는데, 미루다 오늘 드디어, 우리 관계자분들이 보시진 않겠지? 예. 오늘 드디어 스케치 검사를 좀다 맞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예 그려주시면 저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이구 장재환님 예 오늘도 즐거워합니다 하고 슈퍼챗 10,000원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또 손이 또 신나게 움직이겠네요. 예 장재환님 감사합니다. 이병준님,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어, 티노시 멍드 있어요. 힐링 중이시라고. 예, 힐링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힐링이 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런 글들이 제게는 또 힐링이에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분명히 실시간인데도 글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혼자 떠들고 있고,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도 해주시고 뭐 성적 잡아졌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뭐 저렇게 슈퍼챗도 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도 이걸 하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난데없이 갑자기 막 번개 실시간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저도 이걸 하고 나면은 뭔가 좀한것 같고 그쵸? 오늘 하루 또 뭔가 하고 지나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윤공자님, 예, 나중에 꼭 그려보시면 되고요. 예, 뭐 어차피 그 우리 카페에 올리실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자까지 그려줘 볼게요. 근데 요 정자가 요 처마 밑으로 샥 우리 고택 그렸었잖아요. 고택의 맨 오른쪽 부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윗부분 살짝만 해놓으시면 요거 좀 어때? 확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 예, 그냥 빛반사가 돼, 또. 이렇게 보면은 안 되려나? 예, 이렇게 그냥 그렸어요. 예, 별거 아니죠.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나무들과 어울리면서 또 멋진 그 나무들 사이에 정자로 보이게 되겠죠. 김경환님, 예, 사진보다 그림이 좋아 보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진이 워낙 좋아요. 우리 할빠님, 여기서는 작하님이셨죠? 아까. 예, 님이 사진을 저번에 도봉산에서 번개할 때 뵀거든요. 예. 근데 같이 막 사진을 찍었는데도 그 할빠님, 작하님 사진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좀 더 파노라마로 찍혔어요. 옆으로 더 길게 와이드로 찍혔는데 파노라마 와이드 다 맞나? 하여튼 와이드로 찍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기르기에는 좀 너무 작아질 것 같고 해서 양쪽을 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조금 훼손은 좀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무도 막 이쪽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요 정도까지는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어두운 데서도요 선이 있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 여기도 뭐가 뭐 복잡해요. 아, 복잡한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한 부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은요 어떻게 그릴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기선님 오늘 생방송 처음 보세요? 아, 그리고 도봉산하고 에펠탑 많이 그리셨다고요? 그리신 거 우리 네이버 친절한티노씨 카페 검색해보시고 거기에 올려줘보세요. 같이 예, 그림 구경도 같이 하고 예, 참여하면서 더 취미를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잘 그려야 된다고요, 커피나무님? 땡!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예. 대충 그려서 여기를 날려줄 거예요. 빛이 오른쪽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빛이 오른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왼쪽은 좀 여기 이렇게 막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여기 마무리가 딱 되게 그리시면 되고 오른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빛이 휙 들어오게 그냥 이렇게 남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나무도 옮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까짓 거 뭐 그거 저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찜이야. 그쵸? 오른쪽은 쉽게. 그렇죠. 도순이님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는 그릴 줄 알아. 이거 나무 이렇게 소나무 내가 그린 게 몇 개인데 하면서 이렇게 딱 막 시크하게 막 이렇게 막 선도 몇 개 보여주면서 나무를 그려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런데 난 여긴 그냥 비네트 살리면서 대충 그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이게 또 시크하니 또 이렇게 예. 약간 츤데레처럼 뭔가 없으면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끝내주시면은 뭐 여기 더 그릴 필요 있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더 멋있지. 아, 윤공자님 그 특히 이제 그럼 이런 카페 같은 데서 또 남들 그림과 이제 비교도 되잖아요. 솔직히 예,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림 자랑하려고 올린다기보다는 내가 그린 거를 보여주고 또 내가 저번에 그린 것보다 내가 이만큼 늘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는 재미를 하는 거고 또 남 올린 거 솔직히 남 그린 거 비웃지 않잖아요. 그쵸? 비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죠. 커피나무님 말이 맞아요. 아무도 웃지 않아요. 예.
저기 우리 현실남매 저기 토순이님하고 장범진님은 조금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남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복잡할 것 같은 부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이 담대함,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시면 훨씬 멋있습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아, 구태평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실명이신가요? 자, 이제 여기 뭐 모래 부분 뭐 자, 여기 이렇게 뭐 복잡하게 했죠. 그럼 모래 부분은 그냥 남겨 두시는 거예요. 뭐 뭘 표현해. 그냥 이렇게 점 몇 개 찍고 남겨 두시고 여기 앞에 살짝 보이는 바위 같은 거 정도는 오른쪽은 막아 주면 좋다 그랬죠. 아, 이거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오른쪽 막아 주면 왼쪽을 막아 주면 좋다는 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여기를 뚫어 놨으니까 여기를 좀 막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에요. 토순이님 제일 못 그리진 않아요. 그리고 잘 그리고 못 그리기가 어딨어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다들. 물론 좀 일찍 시작해서 조금 잘 그리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잘 그리시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못 그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물을 칠합니다. 흙이 생각보다 그냥 쑥 남겨주세요. 그냥 남겨주시고 물을 적당히 이렇게 살짝 색칠해 주신 다음에 오빠를 칭찬해 주는 동생이었어요. 멋진데요. 갑자기 악뮤가 생각나네요.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 티격태격하면서도 무지 친한 네,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서 풀 세로선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두 단계를 보이죠? 그럼 두 단계로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구태평님, 사람 얼굴이요. 사람 얼굴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근데 제가 사람을 아주 잘 그리진 않습니다. 아주 잘 그리지는 않고, 어쩌다가는 진짜 멋지게 나오기도,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간지나는데? 이런 말씀 안 되나? 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쩌다가 그러고, 대신에 이제, 진짜 아 난 똥손인데 무슨 인물하는 거 어떻게 그려 그러신 분들도 그릴 수 있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손인 분들 자기가 아 내가 똥손인데 진짜 인물하는 한번 그려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기대를 해주세요. 예, 임공자님도 기다려주시고요. 자, 풀 밑에 좀 어두운 부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물을, 여기서는 이제 그 자갈들 때문에 물결이 막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요런 거를, 이거를 약간 비친다는 생각으로 이 그림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밝은 부분 있는 데를 좀 밝게 냅두시고, 또 여기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칠하시고, 요런 느낌으로, 가로로 요거는 또 그 중세시대 그 옛날 건물 있었잖아요. 그 솔솔비 정님이 올려주셨던 거기서 물 표현 좀 잠깐 했었고 또 뭐 그리고 김윤선님이 올려주신 그 영국 공원 그리기 할 때도 물 표현 좀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저기 뭐지 그 영일님이 올려주셨던 영원님이 올려주셨던 그 뭐죠 그 낚시터 어두운 저수지 예, 거기서도 좀 그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다 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니까 계속 그림 따라 그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럴싸한 그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계속 그려주세요.
아, 김신우님 오늘 일찍 들어가신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부엘로님, 아, 물에 비친 그림자 시작하셨죠? 숙제 검사 또 해야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 같죠? 물 같으면 된 거예요. 꼭 이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물 같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여긴 조금 밝게 나야죠? 왜냐? 여기는 사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죠? 어디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분 있으신가요? 여기. 이렇게 분해를 해놨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정자, 여기 땅, 강 중에 뭐 어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김종수님은 자다가 들어오셨어요? 예, 소설비정님 좋다고 해주셨고 자, 그러면 여기 사인이 이제 또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해서 또 정확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충주 수주 팔봉 그리기 그 저기 부제로는 바위산 그리기 예, 그리고 조각 나눠서 예, 이렇게 조각 나눠서 그리기 연습. 그러니까 이 스케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를 보고 그려보세요. 요거를 보고 요렇게는 그릴 수 있잖아요. 처음 그리시는 분들. 그리고 번호 매겨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화면을 보면서 요거를 그려나가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TV를 보니 웅장하다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화면에 잘 잡히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움직였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자,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쵸? 아주 근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고요. 출석 부르면서 오늘 또 5월 4일, 5월 5일을 앞둔, 휴일을 앞둔 마음이 가벼운 저녁 3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소피아 장님부터, 예. 네. 아, 홍영태님부터 완벽하다고 해주셨거든요. 홍영태님, 토순이님, 소피아 장님, 부엘로님, 윤공자님, 장재환님, 홍영태님, 예스님, 네. 그리고 소피아 장님이 멋진 작품 또 완성됐다고 해주셨고요. 그림시장님, 커피나무님, 넌 멋진데 무서워요? 기곡선장 느낌 나나요? 네, 그리고 김윤선님, 그림조아님, 배련님, 예스님, 구태평님. 아, 뭐라고 쳐야 되냐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카페 검색을, 아, 그냥 네이버에서 티노씨 치면 나옵니다. 카페 검색. 네, 티노씨만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부엘로님. 네, 그쵸. 물 잘 그려보시고요. 커피나무님, 핵곡, 토순이님, 예스님, 장용성님, 문당님, 예, 소피아장님도 굿밤 되시고요. 여름비님, 이병준님, 아, 티노시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린조아님, 오른쪽이 날려져서 샘마스터. 그쵸. 여기서 또 복잡해졌으면 또 답답했을 거예요. 이런 예, 또 예, 센스를 발휘해 보시도록 하고요. 작가님, 김종수님, 장용성님 감사합니다. 솔솔비정님, 그림조아님 아까 했고 예, 구태평님 예,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휴일, 5월 5일 휴일 잘 보내시고 또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예, 그럼 혹시 또 금요일 날에는 또 아이패드로 또 재밌게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모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